봄나들이 끝에 허기가 몰려오는 시간. 아유, 배고파 죽겠어. 아우.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떤 요리를 하시려고요? 봄 모이 한입 쌈밥? 그로 싸죠? 와, 이쁘다. 자연이 내어준 나물로 차린 밥상. 봄나물 열전이 이곳에서 시작되네요. 아름다워요. 완전히 봄 잔치네. 네. 대단하다. 이걸 어떻게 먹어? 그냥 먹어요.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봄과 함께. 한번 드셔보세요. 네. 어울릴 때 얼마나 맛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나는 이거 얹어갖고 여기 있는 빨간 맛을 먹어야지. 달랭이 맛. 나는 흰맛. 흰맛. 제비꽃 맛. 제비꽃. 진짜 맛있네요. 이야, 완전히 색동도 어울린다. 예. 네. 이쁘죠? 오방색이라고 그랬지, 그지? 네. 어디 계세요? 네. 아, 거기 계세요? 네. 아이고, 봄나들이 나왔는데 일하시네? 네. 난 집이 지겨워서. 밤 안 돼서 내 손이 필요해. 그래, 집 나왔더니 네. 또 여기도 일이 한창이구나. 좋습니다. 꽃과 같은 심성을 가진 분들이 꽃밭에 있으니까 더욱더 어울립니다. 크지는 못하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해줘야지 뭐. 잠깐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아, 유지사님도 아시잖아. 나 부지런한 거. 아, 이게 또 집사님이세요? 예, 예. 네? 그분이 아주 독실한. 아까 왜 전쟁가에 거기. 오래전 인연을 맺은 두 사람. 친구가 되는데 종교는 중요하지 않죠. 10년이면 강단도 변한다는데. 그래도 뭐 20년 가까이 안 싸우고 사니까 예. 안 싸우고 사니까 잘 산 거지요. 눈 부르치지 않고 예. 긴 세월 함께하며 벗이 됐지만 스님에 대한 존경은 가슴에 품고 있죠. 성격면으로 보면은 좀 뭐 우리 전라도 말로 좀 태촉 같은 면이 좀 있으시죠. 굽히지 않는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예, 고든 박달이다 이렇게 뭐 표현해도 될까요? 예. 좀 어떤 마음에 주름이 없는 예, 그런 분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늦은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다 보니까 예. 어떻게 엄마를 위해서 어디를 잘라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를 눈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자연을 보는 눈이 있어야죠. 무조건 막 다 자르는 건 아니니까. 네. 나무에 눈이 있다고요. 싹이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아야 자르는 거죠. 그냥 자르면 나무가 죽죠. 전체 선이 다 죽어버리는 거고요. 이게 다 버려지는 꽃이 너무 아까워요. 아니에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아깝지 않아요. 또 다 퇴비가 되어서 엄마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반가운 꽃눈이 날립니다. 고사리입니다. 아, 눈이 온다, 눈이. 눈이 와. 꽃눈이 내렸대요. 추운 겨울에 보면, 이 매많은 가지가, 어찌 견뎌서 봄에 꽃을 피울까 하면 해도, 봄이 되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이렇게 올라온 거. 이 아름다운 빛이 어디서 올까라고 물으니까, 햇빛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고, 또 추운 겨울도 있었고, 누가 떨어지고 싶겠어, 바람 불면. 근데 바람 불면 바람이 막혀서 또 이렇게 애착하지 않고 자기 몸을 떨어뜨림으로써 열매를 맺는 거잖아. 나는 봄이 되면 어릴 때 소풍 갔던 생각이 난다고. 어린이들은 왜 소풍 가는데 어른들은 소풍 안 가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햇볕을 통해 지고 그 친구들과 모여서 도시락 먹었을 때 그때 계란도 하나 쪄주잖아. 예. 그리고 처음으로 김밥도 말아주고. 우리 올 봄에 소풍 한번 가죠? 그러니까요. 네. 난 직접 땅 들으면 처음이네. 땅 두릅을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파는구나. 네, 잘라. 네, 이렇게. 아, 네. 향기 좀 맡아보지. 이야, 완전히 한 방이네. 네, 아주매. 혹시. 네, 이렇게 해서. 모아놔. 네, 생명력으로 이렇게 오셨구나. 이놈의 생명력이 대단해요. 이게 그냥 웬만하면 적응을 잘하고 살아요. 네. 정말 공부하는 것 같아. 난 땅드랩이 이렇게 나오는 줄 몰랐네. 정말. 완전 돌아. 네, 향기가 이거는 대단합니다. 아, 물론 이런 걸 모르면 드럽을 먹어서는 안 되지. 이거 묻혀서 살짝 잘봐서 묻혀서 초장에. 우와, 대단하다. 완전히 이건 뭐 좀 컸네. 도둑이다, 도둑. 일 쬐끔 하고 그릇이 완전히 뭐 이 귀한 걸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아이고. 이것도 한 끼 먹겠습니다. 만물이 피어나는 봄의 한가운데 스님의 마음도 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새 하나, 꽃 하나 피는 것도 우연이 아니거든요. 신비죠.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특별한 것이 신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애들의 모습들을 하나씩 이렇게 관찰해보면 정말 부지런해요. 인간이 가장 게으른 것 같아. 이야, 이럴 수가. 자연에서 보면 답이 다 있어요. 봄은 늘상 우리 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 봄을 보는 해안이 없어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가슴이 열리지 않고 내 안에 봄은 늘 와 있는데 왜 우리는 밖에서 굳이 봄을 찾는가? 지나간 시간,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향해 마음을 쓰라는 산공 스님의 말씀. 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날 파도 심으세요. 고기 파먹는 거. 아이고, 얘 시들었다. 이게 불어나는 걸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좋아, 호주야하고 달래키자. 와. 여보, 한 단 나왔다, 한 단. 나도 예전엔 참 좋았는데.